다섯.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오. 아, 죽인다. 이게 타노스인가? 여기야. 오. 우와. 승승기로 좀 개급수하다가 진작에 운동하려니까 미치겠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오. 어, 여덟. 우와. 아홉. 다섯. 나이스. 아기 된 것 같아. 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타겟 부위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살짝 소원근, 대원근 쪽 라인 타겟으로 할 거여서. 하나. 둘. 오. 네. 세트보다 달라지고 있어, 지금 이 중에. 다섯. 다섯. 여섯. 나이스. 일곱. 아홉. 여덟. 아홉. 열 개. 하나. 둘. 셋. 아우. 아, 너무 잘 됐네. 뭐야, 이거? 운동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되더라고. 혹시 요즘에 눈여겨보는 또 피지크 선수 있으시다면, 뭐 프로든 아마추어든, 아, 전현대 빼고.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아이, 참, 진짜. 아, 원래... 프로를 땄어야 되는데, 시간을 못 나와가지고. 반대편으로 30분 해주고. 네. 땡길 때는 가슴을 내가 끌어올리듯이. 우와. 하나, 그렇지. 이쪽. 우와. 그렇지. 둘, 셋. 가슴을 쭉 들어 올려줘요. 넷. 가슴을 쭉. 다섯. 우와. 그렇지.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원고이라고요? 네.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우와. 다섯, 둘, 셋, 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우와. 오. 마지막은 항상 좀 볼륨감을 위해서 중량을 좀 많이 가져가는 편이긴 해요. 와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라스트. 와, 언제 올림피언이 카운트에 쳐주는 카운트를 해보겠어. 카운트 더 해야지. 우와. 열. 나이스. 아. 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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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라스트 포즈. 힘정지. 오케이. 힘정지. 라스트, 라스트. 라스트. 하나, 둘, 셋, 넷, 라스트. 아, 나이스. 오. 좋습니다. 아프네요, 몸이. 오늘 여기서 끝낼까요? 아, 오늘 여기서 끝낼까요? 네. 아, 뒤통수 방광 소리인데요, 지금? 좀 무리한 것 같아요. 아, 고마워요. 예. 나이스.
이제 운동 끝냈는데 어떠셨어요 오늘? 카메라도 있고 같이 하는 사람이 또 있으니까 또 이렇게 파이팅도 넘쳐. 부스터 1.5스쿱 먹고 왔습니다. 그냥 쏟아 붓고 왔어요 그냥. 어떠셨어요? 뭐 시청자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이 영상을 볼지 모르겠지만 정말 기본에 근거한 운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좀 이걸 느꼈어요. 사실 기본이 제일 중요하죠. 특별한 기교로 이걸 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확한 타겟 부위를 정확한 운동 종목으로 자극을 주고 운동하는 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 좀 그거 많이 느꼈어 오늘 사실. 타겟을 하고자 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운동을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을 할 건데 피지컬한 종목을 선택한 계기, 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어떻게 살아고는 이제 나름 또 자부심이 있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장기 복무를 하냐 아니면 이제 전역해서 사회에 나가냐 이 선택의 시기였는데 처음 이제 피지크 선수를 본 게 이제 봉석이 형이었어요. 우리나라 피지크 이제 시조새라고 하죠. 그때 몸 보고 와 우리나라 이런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구나. 제가 생각하는 바디빌딩은 진짜 울그락불그락하고 막 이런 몸으로 그쵸. 봤다가 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와, 남성적이면서 되게 멋있고 시원시원하다. 그러니까 워너비처럼 제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나 이거 내가 전역을 하고 전문적으로 한번 내가 배워서 네. 이 피지크라는 종목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역을 딱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군 생활을 얘기하셨는데 군 생활 할 때의 삶이랑 지금의 삶이랑 차이점? 규칙적인 생활은 어떻게 보면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되게 궁금증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규칙적인 패턴이 어렵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일찍 자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추울 때 따뜻한 데 자고 뭐 별거 아닌데 이게 네. 당연한 걸 수도 있는데 더울 때는 시원한 데서 자고 더울 때 시원한 데서 네, 자고 진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 멀쩡한 집 냅두고 저는 사실 아직 뭐 아마추어의 상태이니까 변하는 게 되게 빨리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 레벨에서는 그게 되게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오늘 저는 느꼈어요. 보면서 올림피아 기대된다. 몬스터짐 프로쇼의 작년 챔피언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감정이 들 것 같은데 작년에 1등 했는데 이번에 1등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있을 것 같고 혹시 어떤 감정으로 이번에 시합을 준비하고 있는지. 사실 매년 걱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한 케이스긴 하잖아요. 승천했죠. 거의 매년 승천을 해왔죠 지금. 그러다 보니 네. 이제 스스로에 대한 부담감도 좀 되게 커지는 것 같고 많은 분들께서 이제 기대치가 어떻게 보면 되게 확 높아지시다 보니까 뭐 올림피아까지 갔으니까 내 팬들한테 내가 발전된 모습을 매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거든요. 그쵸. 또 막 거기서 조금 내가 컨디션 조절 잘못해가지고 성적 안 나오면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그거에 대한 걱정도 좀 들 것 같아 사실은. 그 걱정이 있지만 그래도 자신감은 항상 있었고 그걸 그냥 제 스스로가 좀 되게 세뇌를 하는 것 같아요. 너 예를 들면 너가 최고다 뭐 너가 우승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 시청자분들 위한 질문 대부분 공통적이긴 해요. 공통점들이 많아요. 평소에 식단 그리고 평소에 운동 분할법 하루에 운동 몇 시간 하는지 그런 거 되게 궁금하시더라고요. 한번 천천히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일단 비시즌 때는 한 4분할 정도 도는 것 같아요. 운동 시간은 오히려 비시즌 때는 길게 안 거져가고 최대한 1시간 안에 좀 끝내려고. 1시간 안에요? 볼륨은 비슷한데 무게를 더 그렇죠. 올려서 중량 위주로 좀 무겁게 많이 영양과 휴식에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단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시즌 비시즌 때 다 똑같이 5개를 먹거든요. 다 많이 드시네. 근데 뭐 더 늘리라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더 늘려요? 6개 정도는 네. 먹어야 된다고는 하는데 6개는 정말 죽어도 못 먹겠더라고요. 야 그럼 자는 시간 빼고 거의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양은 사실 뭐 하루에 한두 끼 정도는 그냥 일반식을 먹고 운동만 잘 하면 웬만하면 유지는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좀 탄수화물 양을 조금 높게 가져가서 먹는 편인 것 같아요. 쌀밥으로 가면 돼요. 저도 아 그래요? 아 백미로 갑니다. 백미 저는. 백미남이시구나. 네, 백미남입니다. 백미남 무조건 백미남 먹어요. 네.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운동 처음 시작하고 나서 이제 일단 다이어트 들어갈 거야 하고 바로 고구마로 바꾸신 분들이 있어. 일단 쌀밥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네. 나쁘지 않아요. 진짜 쌀밥으로 충분히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뭐 인터뷰 거의 막바지 왔는데 내년 계획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번 연도 뭐 아직 안 끝났지만 이번 연도 이제 프로쇼가 끝나고 올림피아가 끝나고 내가 앞으로 가고 싶은 길, 내가 집중하고 싶은 분야 이런 거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아직 내년에 대한 계획을 뚜렷하게 아직 세우진 않았어요. 사실 오늘만 보고 사는 이기 때문에 그러기엔 너무 약간 유튜브 활동도 요즘 굉장히 잘 되고 있고 네, 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운이 좋아서 네. 올해는 사실 뭐
그래도 나름 뭐 유튜브도 그렇고 이번에 옷 사업도 했고 그래도 나름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뤄낸 것들이 좀 많아서 아직 내년은 제가 이제도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제가 당장 앞에 있는 이제 몬스터진 프로쇼에서 우승을 해서 올림피아에 가서 올림피아에서 성적을 내는 게까지가 일단 제 당장의 목표고 새로운 것들을 또 새로운 사업 그게 뭐가 됐든 뭐 예를 들면 뭐 태닝샵이 될 수도 있고 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과거 아놀드도 그랬지만 이 피트니스로 인해서 뭐 연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민수님의 이게 피지컬과 또 이 얼굴 봤을 때 뭔가 연기 쪽으로 가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그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렸는데 저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하기가 민망해서 제가 말은 잘 안 하거든요. 뭔가 그 마동석 배우님처럼 저도 주변에서는 제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니지만 잘생겼어요. 그래도 뭔가 이게 동양적이면서도 살짝 서양적인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래서 잘 될 것 같다는 말 들었고 정말 멀리 있는 꿈이거든요. 그거는 좀 차차. 차차. 뭐 언젠가 이게 기록이 남아가지고 진짜 나중에 이거 이루어지면은 대박인 것 같아요. 아 그거면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 이야기를 할 건데 이번에 이제 몬스터진 프로쇼를 준비하는 마지막 각오 나오시는 참가자분들에게 한마디. 지금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좀 준비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대회 측에서도 좀 여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 막 무관중일 수도 있는 거고 좀 더 힘내서 다들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 너무 좋았던 게 그들이 대회를 뛰러 온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놀러 온 정말 축제에 긴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서로 사진 찍어주고 동영상 찍고 놀러와 나랑 사진 찍자 막 몸 보면서 서로 막 탄도 이렇게 체크해주고 와 그런 문화적인 게 저는 정말 와 너무 좋다. 우리나라는 막 서로 막 경쟁 자기만의 이걸 딱 만들어가지고 여기 넘어오면 안 된다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있죠. 이번 저희 몬스터진 프로쇼 프로님들도 사실 좀 다 같이 즐기면서 정말 재밌게 제가 원하는 목표를 좀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인터뷰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몬스터진 프로쇼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